안녕하세요. 이번에 알타비아 원 트레트론 가게 됐는데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짐 싸기 전에 제가 뚜루뚜 몽블랑이랑 돌로미테 하이라이트를 다녀왔는데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뚜루뚜 몽블랑을 갔던 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행한 것들을 사진으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앨범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돌로미테. 돌로미테 하이라이트. 돌로미테 하이라이트. 여기 또 하나였네. 돌로미테 하이라이트 1권. 1권입니다. 앨범을 한 장씩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뚜루뚜 몽블랑 산행의 기록입니다. 풍경을 봐서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호수 옆에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네.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와, 멋있어. 멋있죠? 2019년도에 갔던 돌로미테 하이라이트 트레킹입니다. 이 세체다 나의 모습. 멋있다. 아주. 오, 정말 멋있다. 이렇게 멋있었던 하이라이트 길 이번에도 가게 될 곳입니다. 라카시오의 멋진 상점들. 그럼 알프스 트레킹 코스와 알타비아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비롯하여 그랑도 조라스와 같은 3000m 이상의 주변 산군을 도는 몽블랑 둘레길이며 줄여서 TMB라고 부릅니다. 총 거리는 약 170km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에 걸쳐 있으며 세 가지 알프스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트레킹입니다. 주로 프랑스 샤모니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오뚜루뚜를 걷고 싶은데 오뚜루뚜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스위스 체르마트를 연결하는 100여 킬로미터의 종주 트레킹입니다. TMB에 비해서 비교적 고도가 높은 2000m에서 3000m급 산길을 걷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알프스의 속살을 맛볼 수 있는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가게 될 알타비아 원 코스입니다. 이탈리아 북쪽 알프스로 알타는 높은 뜻이고 비아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길이라는 곳입니다. 프랑스의 오뚜루뚜와 같은 뜻입니다. 알타비아 넘버원의 시작은 브라이에스 호수입니다. 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산장에 머물면서 알타비아 원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다 구경하고 올 예정입니다. 돌로미테 하이라이트 트레킹을 2019년에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음에 알타비아 원을 꼭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멋진 풍경이 기대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라가주오의 산장에서 볼 수 있는 일몰과 일출의 모습입니다. 돌로미테의 생생한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알타비아 원 코스는 뾰족한 침봉군 크로다라고 병풍 같은 토판에 햇빛에 따라 이어지는 펠모, 암벽 등반의 메카, 티베타 등을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코스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캐리어와 배낭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에 넣어야 할 것과 캐리어에 넣어야 할 것을 분리해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틱입니다. 스틱. 또 베개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지. 바지인데 여름용 바지하고 반바지 그 다음에 좀 추울 수 있어서 가을용 바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류들 따로 배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셔츠. 속관성으로 그 얇은 티셔츠하고 약간 두꺼운 난방류 그 다음에 팔토시 같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더워서 그때그때 갈아입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신발입니다. 등산신발. 등산신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담아놓겠습니다. 산장이나 호텔에서 입을 실내복입니다. 실내복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병량 패딩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우산을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럼 여기는 양말입니다. 양말. 양말 골라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짐수송 때 혹시나 뒤에 짐이 젖지 않게 싸려고 비닐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수건과 버프, 그 다음에 팔토시, 장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호텔이나 산장에서 신을 실내화입니다. 슬리퍼를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 싸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추울까 싶어서 방한용 모자 하나, 그 다음에 얇은 모자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옷, 혹시나 비 오면 안 되니까 비옷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한용 모자 이렇게 싸면, 이거는 선글라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권하고,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용품들, 기중품들을 여기다 넣어서 허리에 적습니다. 허리색입니다. 알타비아 원 트레킹을 위해서 배낭에 패킹할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에 넣어봅니다. 제일 아래쪽에다 일단 배낭 커버를 넣고, 그 다음에 혹시 추울 때를 대비해서, 바람이 불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이불 고아텍스입니다. 고아텍스를 배낭 제일 아래쪽에 깔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하나,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한 랜턴, 충전기,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그 다음에 배터리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패츠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간식, 평등식입니다. 나눠서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 우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깔개, 얘는 바닥에 앉을 때 깔고 앉는 의자, 그 다음에 물휴지, 그 다음에 부채, 얘는 선글라스 위에다 놓겠습니다. 지금 옆에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이거는 선크림 화장품, 이거는 양치도구, 그 다음에 비상약, 그 다음에 무거운 카메라 무거운 카메라 제일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온용 의류, 혹시나 필요해서 하나 더 가져갑니다. 나중에 케이어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제일 위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타비아원 다녀와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